인도네시아의 한 송년 파티장. 새해를 맞이하는 설렘 가득했던 이곳에 쓰나미가 밀려들었습니다. 다시 요동치는 불의 고리. 연일 이어지는 지진과 초대형 화산 분화. 전 세계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에 터를 잡은 인구는 약 5억 명. 그중 인구 밀집 지역인 미 캘리포니아에선 규모 7에 달하는 강진이 발생, 공포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의 고리에 인접한 한반도.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진 피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에너지는 쌓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언제냐가 문제일 뿐인 한반도 지진. 그때까지 우리에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요? 오늘 경북 상주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청권과 수도권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기차 지나간 소리 비슷하게 해가지고 한 2, 3초 정도 진동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크게 좀 진동이 울려서 놀랬던 기억이. 큰 피해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경주 지진에 의해서 발생했던 그 응력은 주변 지역에 다시 쌓이게 되고 이 상주 방향으로 많은 힘이 또 쌓이게 되는 효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쌓였던 힘이 상주 지진을 유발하는 데 또 다른 역할을 하게 되고요. 상주 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 경주 지진. 그렇다면 경주 지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뉴질랜드에서 시작해 인도네시아와 일본, 미국 서부에서 남미까지 이어지는 환태평양 조산대. 그 길이만 4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전 세계 화산의 75%가 몰려 있고 세계 지진의 90%가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그중엔 인류의 문명을 바꿔놓은 초대형 화산 폭발도 있습니다. 1815년 4월 10일 인도네시아 순바와 섬에 있는 탐보라 화산이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이 폭발로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죠. 하늘로 치솟은 화산재는 바람을 타고 미국과 유럽으로 날아갔습니다. 화산재는 3년이나 햇빛을 가려버렸고 농사를 모두 망쳐놨습니다. 말의 먹이인 귀리 농사도 마찬가지였죠. 먹이가 부족해진 말들이 굶어 죽으면서 말을 대체할 교통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자전거 모태인 드라이진에. 화산 폭발이 자전거를 탄생시킨 겁니다. 1883년 크라카토아 화산 대분화는 그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산봉우리 하나를 완전히 날려버렸습니다. 이때의 충격은 예술 작품에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에드바르 뭉크의 절규. 핏빛으로 붉게 물든 노을은 크라카토아의 화산재가 햇빛을 산란시켜서 나타난 현상이란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미 물리학 회지에 실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올해 불의 고리에서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강진만 현재까지 10번.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진 다발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지진 피해가 없는 곳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초대형 지진으로 태평양 연안의 도시들이 모두 파괴된다는 종말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규모 6.4의 지진에 이어 규모 7.1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했고 1분마다 한 번씩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그 여파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땅이 갈라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진앙에서 200km 넘게 떨어진 LA의 야구장과 라스베이거스의 농구장에서도 진동이 느껴져
관중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번 지진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을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소설과 영화의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1,300km에 이르는 이 단층이 깨어나면 도시 전체가 사라질 정도로 대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Because even though this is happening here in California, 영화 샌 안드레아스가 흥행몰이에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런 공포감 때문입니다. We coexist with Mother Nature, and we were aware of our content. We live in California, so we know the dangers of earthquakes. 샌 안드레아스 단층이 무너지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이곳을 떠나지 않을까요? 샌 안드레아스 단층에서는 큰 지진이 날 거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가 언제냐, 그걸 이제 빨리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위험한 곳에 왜 사느냐, 그 지진이 야 내일 난다 그래야지 이사하지, 그것도 확실하다고. 한 10년 안에 날 확률이 50%? 80%? 이런 식의 정보는 사람들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에이, 20% 남았는데 뭐 안 날지도 모르겠네. 그리고 10년? 그럼 한 9년 더 살고 그때 이사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대형 지진은 인근 지역에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이 늘어난 이유인데요. 규모 9.1의 동일본 대지진이 한반도의 단층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가장 처음 변화가 표출된 곳은 바로 경주.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일본에서도 감지될 만큼 강력한 지진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지진 관측 사상 한반도에서 발생한 초유의 사태. 관계자들도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의 패닉이었죠, 뭐. 그때 당시에 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을 때의 생각은 아, 내가 이제 그 퇴직할 때까지 쓸 일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거 오분석 아닌가? 난 걱정부터 했습니다, 우선은.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가 동쪽으로 최대 5cm 이동하게 되는데요. 우측이 좌측보다 더 많이 이동하게 돼 지질 밀도가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각은 예전에 비해서 약화된 형태가 되고 지각 내에 이미 쌓여 있는 힘들은 이 약화된 지각에서 지진을 발생시키는데 충분한 힘으로 작용하게 되고 지진을 유발하게 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잠들어 있던 경주 일대의 단층을 깨웠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숨겨진 단층이 많다는 겁니다. 한반도 남동부만 단층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보면 지하에 단층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가옥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그러한 그 기록을 남긴 지진이 네 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779년에 그 발생한 지진의 경우는 약 한 100여 명이 그 사망했다는 뭐 그런 기록도 남겨져 있고. 천년 사찰 불국사. 불국사에도 지진 피해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036년 석가탑이 기울어져 무너질 것 같아 잡목을 가져와 버텼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석가탑의 중수 원인은 지동, 즉 지진으로 석가탑이 손실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진이 연달아 발생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불국사가 일부 무너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진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 다수의 역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에는 지진을 언급한 횟수가 약 1,900건이나 됩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난 내륙 지진이 어쩌다 한 번 우연에 의한 일이 아니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시험을 일주일 연기한 11월 23일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여진으로 수능까지 연기시킨 포항 지진. 지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됐습니다. 경주 지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피해는 더 컸습니다. 1년여 만에 다시 일어난 내륙 지진. 그 원인을 두고 한동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정부 조사 연구단은 포항 지진이 경주 지진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본진의 진원 위치에 도달되고 누적되어 그 임계 응력 상태에 있었던 단층에서 포항 지진이 촉발되었다. 조사단이 발표한 지진 제공 원인은 지열 발전소. 고압의 물을 이용해 안반의 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지진이 발생했고, 이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단층을 자극, 지진이 촉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에 가깝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는 아직 이견이 남아있습니다.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물 주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건 동의하지만 이게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무리다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전문가들은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에 숨어있는 활성 단층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활성 단층이 있는 곳에서는 그 시기를 점칠 수 없을 뿐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진 대피 훈련도 중요합니다. 1초의 차이로 생사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요구됩니다. 특히 지진에 의한 건물 붕괴는 건물 안팎으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일으킵니다. 때문에 지진의 큰 진동에도 견딜 수 있는 건물의 내진 설계가 필요합니다. 2017년 정부에서는 기존의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다면 현재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의 비율은 12%에 불과합니다. 건물의 보강 공사가 절실한 상황이죠. 한반도에는 지진만큼이나 화산 분화 위험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백두산에 화산 분화를 유발하는 마그마방이 존재하고 분화 시 막대한 양의 용암과 화산재 등이 분출, 그 일대뿐 아니라 남한까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10세기 중반에 있었던 백두산 대폭발은 10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탐보라 화산만큼이나 위력적인 것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백두산이 곧 폭발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지만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 그러나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혈압이 좀 높은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권유할 때 그 사람이 아, 난 뭐 어제까지도 안 쓰러졌는데 설마 오늘 쓰러지겠습니까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그것은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백두산이 뭐 어제까지도 안 터졌는데 설마 오늘 터질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때문에 학자들은 사전에 화산 분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먼 이야기 같지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긴 역사를 놓고 보면 결코 지진과 화산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던 단층이 활성화되고 백두산 분화마저도 우려되는 한반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백두산은 엄청난 규모의 그런 화산 분화의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이 빈발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한 겁니다.
사람들이 더 안심할 수 있게 되고 준비에 소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인구 밀도가 높은 이런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단 한 번이라도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한반도. 여기 되게 비서였는데 학교가. 공부하기도 좋았고 여기가 맞지. 그러니까 이쪽에 팬들 진짜 좋았는데. 맞아, 선생님들도 착하시고 좋았는데 이렇게 지진 나가지고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진 시계를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막을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